또 깜짝이야. 야, 포니가 있네. 포니를 저렇게 방치해놨다고? 멋진 동네인데? 나는 포도, 꿈을 꾸는 포도. 제가 싫은 건 샤인머스켓이고 제가 지금 마시는 건 봉봉. 야, 짧아서 풀악셀이 부담되는데 다행히 차가 많이 안 와서 그래도 풀악셀. 이게 풀악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풀악셀이에요. 차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고속도로 같으면 택도 없는 진입 구간인데 국도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국도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포도를 저는 지금 샤인머스켓을 싣고 경산 자인으로 갑니다. 여기는 김천이고요. 김천시 농소면. 아, 운전하면서 뭐 먹는다고 댓글로 혼났었는데 죄송합니다. 에이? 하늘도 높고 완연한 가을 날씨. 아, 너무 좋아. 외관 날씨로 올리겠습니다. 야, 외관 여기 오랜만에 온다. 구미기사식당. 여기서 뭐 먹었지? 뭐 먹었더라? 엄청 맛없...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버릇이 아주 없구나. 네, 외관 날씨로 올려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경산까지. 야, 깜빡이. 야, 일찍 또 킨다. 와, 멋지다 사장님. 운전 잘하신다.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고속도로 진입, 고속도로 본선 진입하기 전에 여기 잠깐 세워두고 카메라 배터리 좀 갈고 가겠습니다. 자, 출발. 이 유튜버의 삶이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네, 형님들이 보고 계신 지금 이 화면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그 충전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요거, 예, 제 얼굴 찍는 요 카메라. 제 얼굴 찍는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야, 연예인 같다. 야, 멋있다. 아무튼 제 얼굴 찍는 이 카메라는
충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이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뭐 아 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아주 깔보시지만 저 의외로 부지런해요, 형님들. 네. 자, 프락세. 프락세. 가자. 아, 이 프락세를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화주께서 이 샤인 머스켓의 화주께서 빨리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도 60km로 달려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60km로 달리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좀, 최대한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인 즉슨, 샤인 머스켓, 원래는 제가 14바레트를 싣기로 했는데, 지금 10바레트를 실었어요. 양이 줄었답니다. 근데 이 10바레트가 1억 원치야, 1억 원. 아무튼 비싸다는 거. 우리 마트 가서 샤인머스켓 사도 비싸잖아요. 비싼 거 아니라고, 이거. 그렇다면 단지 비싸기 때문에 천천히 가달라고 한 것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포장된 제품이 아니잖아요. 강구 박스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소비자에게로 가려면 여기서 또 선별을 해서 이쁜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거기에 포장을 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가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박스 하나 안에 샤인 머스켓을 이렇게 쌓아놨대요. 그래서 빨리 가면 얘들끼리 부닥치니까 제품이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천천히 갈 겁니다. 화주의 요청이... 차 너무 흔들린 거 아니었나 방금? 물론 천천히 갈 겁니다. 화주의 요청이기 때문에 88km밖에 안 돼요. 천천히 갑니다. 저는 화주의 의뢰로 움직이는 프로트럭커이기 때문에 화주의 요청 어지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완전히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제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최고급 옵션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물차는 화물차란 말이죠. 충격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포장을 잘해야지.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봐요. 운전을 살살해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뚜렷합니다. 화주께서 포장을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는 게 이 1억 원치의 샤인머스켓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아 몰라 나는 그냥 운전해서 갈 거야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화주의 요청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최대한 살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88km밖에 안 돼요. 이거 괜찮나 차가? 이거 괜찮은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하하. 이런 차는 샤인머스켓 못 싣겠다. 근데 샤인머스켓이 그렇게 비싼 걸 알고 있는데 10바레트에 1억이나 되나? 1억까지는 안 되겠죠. 보지 못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저 화주분들이 좀 뻥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고 이 어느 정도 MSG는 가미가 되어 있 다는 거겠죠. 예, 뭐 그 말이에요. 1억일 리가 없잖아. 야, 너무 비싸지 않나? 샤인 머스켓 10바레트에 1억이면 나도 샤인 머스켓 봉사 지금.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등 뒤에서 해가 떨어지고 하늘은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 또 높고 아름다운 도시 대구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공호산 피플이 되자고요. 안 그래도 대구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우리 형님들 대구로 이사 오십시오. 저희와 함께 대구에서 대구 라이프를 함께 즐겨보시죠. 동촌 라이브도 자주 오실 수 있고 동촌 라이브 그 위층에 오픈 예정인 마키하우스도 자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형님들 대구로 이사 오세요. 우리 함께 호호산 라이프를 즐깁시다. 네. 전방 8km 2, 3차로 낙하물 주의. 아직 11km를 더 가야 되니까 제가 고속도로 나가기 전에 빠져나가기 전에 그 낙하물을 만나겠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아대가 떨어져 있었어. 나무 아대. 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나무 아대가 3차로에 떨어져 있어요.
저거는 치우기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고속도로 순찰대 분들이 보통 이제 낙하물들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슉슉슉 치워드리는데, 치워주시는데, 저희 차들이 이렇게 막 쌩쌩 오고, 3차로, 야, 치우기도 애매하고, 하하, 아마 카고차에서 떨어졌겠죠? 저희 같은 이 폐쇄형 적재함에서는 저런 낙하물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픈형 적재함, 카고차들. 그런 데서 보통 떨어지죠. 이거 저 단둘이 잘 하셔야 돼요. 저거를 뭐 묶어놓은 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어디 대충 걸어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진다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뭐 지금 잠깐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맞잖아요. 뒤에 있는 차 박지는 않았으니까 다행히 저렇게 떨어져 있겠죠. 예. 만약에 뒤에 있는 차가 승용차였어. 아니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뒤에 있는 차에 이렇게 탁 날라와가지고 빡 때리고 그 놀래서 핸들을 확 꺾고 옆에 있는 차 부닥치고 가드레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때려박고, 야 무섭다. 우리 진짜 화물하시는 형님들 저 포함해서 낙하물 판스프링 얘기는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낙하물들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 이렇게 막히나. 주의하자고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경사 날씨 내렸고요. 이쪽만. 맞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자인으로 가겠습니다. 경산시 자인면 남명도동 1번집 동경 132 북위 30도 근우가 아무리 근우가? 헤이 근우? 근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따당따당땅 소라 독도는 우리. 좌회전 해야 되네. 아하, 좌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직진해도 되네. 직진해가지고 저기서 좌회전하면 똑같네. 이 넓은 길을 냅두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랴. 여기서 좌회전할게요. 옳지. 아유, 이 정도는 돼야 화물차가 다니지. 아하, 아하. 아하. 기다려주면 좋을 건데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공간이 있었더라도 없어져요. 가세요. 사장님,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참 모퉁이에 저렇게 이쁘게 차를 세워놨다. 예. 1억짜리는 배달하기도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래.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길은 이쪽으로 나가면 괜찮아 보이네. 아, 참. 아까 그러면 얘가 처음에 안내했던 게 혹시 이 길일까요? 그것도 내가 미련하게. 하하. 가세요. 양보, 서로 양보하기. 아,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막장은 현금 벌었으니까 일단 퇴근하겠습니다. 일단 퇴근이에요. 완전 퇴근은 아니고 일단 퇴근하겠습니다. 자, 이제 낮장사는 퇴근했으니까 밤장사, 밤일하러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밤출근, 밤출근. 아, 따 3층은 힘들다. 후! 몰라 놀랬네. 야, 괜찮네. 잘 됐다. 이제 뭐 짜잘한 것만 좀 하면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김진동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 보고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후돈도 갖다 하면은. 알죠, 알죠. 자, 잠시만요. 저에겐 투잡의 기회를 주시고 신익기 선생님께는 백수 탈출의 기회를 주신 우리 투자 김진동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단장하게. 김진동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공정 아끼고 아껴가면서 나의 가게다 생각하고 정말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열심히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처럼 계속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 가게에 저희가 알아서 둘이 잘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막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저희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지도 마시고 나올 필요가 없죠. 회장님이 어디 누추한 곳에 나오신 맞다 맞다. 이 술 먹는 사람들하고는 이 좀 힘드는 거 알죠? 맞다 맞다. 그런 일은 안 좋은 거 보고 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피도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